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리라. 아멘. 저 제단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그 제단은 그 제단을 제단에서 이삭이 봉헌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그로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모리아 산 제단은 그 위에 후대에 솔로몬이 그곳 그 제단 위에다가 제단 되어졌던 그 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그 돌 자리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위치되어졌다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곧 저 제단은요, 저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곳입니다. 희생되어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져 제단에 바쳐짐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삭이 최초의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축복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골고다산에서 그 골고다산 제단 위에서 제물되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구원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제단에서 누군가의 제물을 잡아 바칠 때 그 제물을 잡는 자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일 수도 있고 사람이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바쳐짐으로 인하여 그 제물을 바친 자는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제단에서 제물되어지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되라고 누군가가 권고한다면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육적인 목숨을 담보하여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한다면 그 일에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까 염려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자, 물론 거의 그런 삶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주님은 뭐예요?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나를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신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 누군가를, 그 누군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늘 눈 맞춰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늘의 큰 복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여기 함께한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실지어다. 아멘.